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규원과, 즉 적용학습 7강에 있는 고전시가 7강, 규원과 작품을 함께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한양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가사문학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풍물가사라고 하는 좀 약간 문학적 가치보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훨씬 더 조금 많이 들어있는 그 작품을 한번 좀 오늘 공부해보자 합니다.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 좀 힘이 되는 말 또 오늘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내 힘들다 라는 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다들 힘내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든 건데, 사실 나만 힘들진 않거든요. 공부라는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사실 힘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뭐 세상살이가 정말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또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덜 대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거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가죠. 오늘 우리 한양가라고 하는 작품 볼 건데요. 일단 이 한양가가 어떤 가사냐, 이렇게 살짝 지어놓은 상태에서 작품을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사원 가사인데 풍물가사라고 해요. 와우, 이거 부러지네요 여러분. 분필이 안돼, 나와라. 네, 풍물가사라고 하는데요, 이 풍물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지리, 풍속 뭐 이런저런 것들, 풍물들을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19세기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안에 어떤 한양의 지리나 혹은 풍속이나 그리고 뭐 문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인 묘사만 있냐? 꼭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 당시 한양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 도와줄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을 때, 문학작품이니까 이런 문학적 가치보다는 일종의 역사적인 가치로서 더 인정을 받는 작품, 어떤 사료적 가치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쪽에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조금, 그러니까 요 작품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정서를 노래하거나 단순하게 어떤 감정 혹은 뭐 누구에 대한 그리움 혹은 뭐 자신의 의지 이런 걸 노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나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당시에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 EBS 교재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한양가는 조선 후기 한양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이다. 이게 이제 EBS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선생님이 조금 줄을 쳐봤더니 이렇게 좀 줄을 칠 수 있겠더라고요. 아, 한양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문화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 안에 뭘 소개하고 있냐면, 동네 쳐볼게요. 한양의 지리와 관청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시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해서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물품들까지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 아, 당시 한양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를 지니고 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떤 걸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간다는 거에만 살짝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양가 전체 작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양의 지리적 위치, 궁궐의 모습, 여러 관청들, 그리고 시전의 풍경들, 승전노름. 승전노름이라고 하는 건 노래와 춤을 즐기던 행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능행이라고 하는 건 왕이 능으로 행차하는 모습 이런 뜻이고요. 과거장 급제자의 육아 풍경, 그 다음에 한양에 대한 찬양, 즉 자부심들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올해 2022 수능특강 문학에 있는 부분은 바로 네 번째 파트. 이 시전이라는 게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풍경들을 쭉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선가게라든지 그림 파는 가게라든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미리 조금 표시를 해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 가사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가사는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서 좀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 문학은 끊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 단위로 좀 끊어보는 거죠. 그래서 끊어보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한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표시를 다 해왔지만 여러분은 시험 볼 때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고3 학생들, 경화여고 학생들은 경화여고 뭐 기말고사에서 아마 이걸 보게 될 거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아마 각자 학교에서 이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볼 때 표시되어 있는 거 말고 공부는 선생님과 같이 하고요. 공부는 요걸 통해서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서 혼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소산들을 부끄럽지 않건만은 그럼 소산들이란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나라 물건이에요. 그래서 국내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타국 물화라고 하는 건 그냥 해외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 물건이 부끄럽지 않다.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 한산거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부끄럽지 않다라는 뭘 밝히고 있는 거냐면 일종의 자부심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국내 물건이 정말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해외 상품과 어울리니까 야 이 백각전, 그러니까 백각전이라는 것이 이 국내 물건과 해외 상품이 어우러져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인가 보죠. 그래서 그곳의 모습이 장하시고 야 너 참 장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야 진짜 멋진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야 장관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뭐 하시고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조금 영탄형 어미가 쓰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여기 있네요. 칠패의 생선전, 생선전 딱 봐도 알겠죠? 생선가게란 뜻이겠네. 생선가게에 각색 생선이 다 있구나, 뭐뭐 하는구나, 이것도 영탄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탄형 어미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백각전이라는 장소가 나왔고 두 번째 장소 생선전이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생선전 나왔는데 각색 생선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생선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생선에 대한 것들을 쭉 소개하는 거죠. 자 민어, 석어, 석수어. 석수어는 좀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여러분 조기라는 고기 알죠? 이 조기가 석수어예요. 조기 뭐 밥도둑이라고도 하죠. 도미, 준치, 고등어, 그 다음에 낙지소라, 오적어. 발음 비슷한 거는 오적어니까 오징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조개, 새우, 전어. 아 이렇게 많은 각색 생선들을 뭐하고 있구나? 나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작품은 열거법이 쓰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영탄형어미니까 영탄법이 쓰여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고, 하나 정보를 보자면, 타국 문화와 어울렸다라는 거 보니까, 요렇게 두 줄에서 알 수 있는 건, 아, 이 당시에 해외 물건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었구나. 요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말을 살짝 바꿔보자면, 이 당시에 해외와 교류가 있었던 시기였구나.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작품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의 생활 풍습이나 풍물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백각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관리하는 상점들이란 뜻이거든요. 적어드릴까요? 정부가 관리하는 상점들이란 뜻인데 이 상점들 중에서 일단 먼저 생선전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뒤에 이제 도자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도자전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마로저제. 여러분 저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라는 거는 시장할 때 저자예요. 그래서 마로저제라고 하면 그냥 시장의 정도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때 도자는 칼도자죠. 도자전은 칼과 다음에 폐물을 파는 좀 적어줄까요? 칼과 폐물인데 폐물을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냥 장신구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과 폐물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파는데 그 시장에 금은보패를 내놓았구나. 그럼 금은보패는 금은보패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금은보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치품들도 요 안에 있었구나.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요렇게 막 돼 있는데 두 단씩 끊어보죠. 요 잠자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잠자는 해석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잠이 바로 비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비녀의 종류들을 쭉 뭐하고 있는 거죠?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잠, 봉잠, 뭐 용 모양의 비녀, 봉잠, 봉황 모양의 비녀,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비녀들, 이게 무슨 비녀인지까지는 우리가 굳이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 이러한 비녀들이 있나 보다. 이거는 개구리에 앉혔으니까 개구리라는 것들은 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구리 모양? 개구리 모양의 쪽비녀,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녀라는 것도 일종의 약간 신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대요. 이 당시에는요. 다음, 두 번째는 은가락지, 옷가락지. 우리가 반지, 선생님들이 반지를 꼈지만 이 가락지라고 하는 건 두 개가 한 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가락지, 옥으로 만든 가락지, 선생님이 경화여고 학생들 학교에 수업할 때는 여기다가 영상자료를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상자료는 다들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때에는 좀 올리기 좀 그래서 사진을 다 뺐어요. 근데 경화여고 학생들은 아마 사진 다 봤을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뭘 나열한 거냐면 가락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가락지가 뭔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쳐봐요. 네이버에 가락지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난 비녀 쳐보면 아 그런 게 비녀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잘 쓰는 물건들은 아니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많이 썼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밀화라는 단어 있죠. 밀화. 요 밀화는 호박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호박이 그 펌킨 할 때 여러분이 그 먹는 호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석, 노란색 호박 있잖아요. 그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화지환, 요 환자가 반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호박으로 만든 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폐호박 가락지, 여기도 호박 있네요. 순금지환, 아 금으로 만든 반지가 있나 보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놀이개 볼자시면 이번엔 놀이개 얘기해 줄게. 놀이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니까 아 여기는 놀이개를 쭉 나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삼작이라고 하는 건 큰 놀이개, 소삼작하면 작은 놀이개. 이때 놀이개도 사실 여러분 그 크기에 따라서 신분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 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노량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여기 옥나비 금벌. 옥나비는 나비 모양의 놀이개고요. 금벌은 벌 모양의 뭐 놀이개. 산호가지 밀화불수. 이 밀화 아까 우리가 호박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불은 부처님 할 때 불이에요. 그리고 수는 손수자고요. 그래서 호박으로 부처님 손 모양의 장난감을 만든 거죠. 요 놀이개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술 이렇게 달려있어서 문어처럼 생겼네요. 술 달려서 요거를 한복 같은데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한복에 이렇게 다는 그런 걸 우리가 놀이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요러한 지금
비녀, 가락지, 노리개 등에 저기 보니까 아 장신구가 지금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도자전이라는 곳이 칼과 장신구 파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칼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꼰술, 푼술.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겠지만 실을 쭉 풀어놓은 거 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옥장도, 옥으로 만든 은장도인데 사실 여러분 이 은장도라고 하는 건 여성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죠.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남을 찔러 죽이기 위한, 반항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결용이라고 해서 왜 여성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희생해야 될까? 이게 예전부터 있는 약간 좀 사고방식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절을 상징하는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도, 은장도 같은 것들 이러한 은장도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 빛 좋은 삼색실, 예쁜 삼색실 가지고서 그 은장도에다 이렇게 술을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칼집이 있고 이게 칼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칼집 그러면 이 칼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술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변화하기 측량 없다.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하기 측량 없다는 얘기는 변화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네 글자로 변화무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무쌍하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다양한 어떤 종류를 나열만 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야, 이 모습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변화는 측량 없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영탄적 어조가 들어있다라고. 그쵸? 다음, 광통교 아래 가게. 자, 새로운 가게로 왔네요. 이번엔 광통교 아래 가게인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알겠는데 여기는 그림 파는 가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쭉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림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비녀에 대한 거, 가락지 얘기, 그 다음 노리개 얘기 넘어갈게요. 은장도 얘기, 그 다음 이번엔 그림이 걸렸구나. 업무하는구나. 영탄적 어조. 보기 좋은, 얘도 마찬가지겠죠. 보기 좋다라고 느끼는 건 이거를 쓴 사람의 생각이니까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병풍차, 병풍에 어떤 글씨나 그림 같은 걸 새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백자도, 요지연. 요지연은 그 곤륜산이라고 신선들이 산다는 산이 있어요. 그 곤륜산에 있는 연못을 우리가 요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적어드릴까요? 곤륜산에 있는 연못. 그러니까 일종의 신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백자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생님 백자도를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00명의 아이들이 그려진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을 낳을 정도로 풍요를 기원하는 작품. 그러니까 이게 100명의 아이들, 100명의 아이를 낳아라. 뭐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풍요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림을 논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뭔가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풍요를 상징하는 100명의 아이들이 요게 8첩짜리 그림이더라고요. 8면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애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인터넷에 백자도라고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곽분향 향락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곽분향이라는 사람이 이비스 규제 보니까 당나라의 명장인데 높은 공을 세우고 많은 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락, 즐겁게 노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즐겁게 노는 그림을 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축복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곽분향의 노는 그림, 노는 그림이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강남금능 경직도, 이거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직도는 경작하는 그림이니까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 소상팔경 이게 중국의 풍경인데요. 중국의 명승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 중국의 명승지를 그려놓은 산수도 자연을 그려놓은 그림이겠죠. 이것이 야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평가라고 하죠. 다음 개견사운데 닭개자에 개견자에 사는 사자고요. 호는 호랑이에요. 그래서
닭과 개와 뭐 호랑이와 아니 사자와 호랑이를 그려놓은 그림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냥 예전에 뭐 악귀를 쫓는다거나 아니면 뭐 풍요를 기원하거나 그런 그림으로 많이 존재하곤 했대요. 다음 어약 용문인데요. 이 물고기 어자고요. 용자예요. 그래서 용문이잖아. 물고기가 튀어오는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용이 되는 그림이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어양용문은 물고기가 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점프 뛰어 올라오는 그림. 요게 일종의 출세, 그러니까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출세한다고 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등용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어양용문, 용문, 용문, 등용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모두가 잘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잘 되어라 출세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해악반도 십장생 장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벽장문차 매중남국 매남국죽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그림이니까 나름대로 멋들어진 그림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지금 그림에 대한 것들을 쭉 또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또 있어요 그림들이. 자 이번에는 방금 거는 그냥 그림을 쭉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따로 묶어놓은 이 그림들은 이 안에 이야기를 좀 담아놓은 거예요. 방금은 뭐 약간 자연물을 그려놓거나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그림들이 많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뭔가 유명한 이야기들을 그림 속에 그려넣는 거죠. 횡축, 괄호를 그러니까 가로를 볼자시면 구운몽 성진이, 구운몽은 아시죠 여러분? 성진이라는 스님이 초월적 세계에 살다가 팔선녀를 만나 거기서 약간 시련을,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번뇌가 온 거죠. 여자의 향기 막 이러면서 번뇌가 스쳐 지나갈 때, 낯선 여자에게서 그녀들의 향기가 막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번뇌가 오게 되고 속세에 대한 약간 좀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투화성주가 되는데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가 뭐냐면 성진이가 이 화자가 꽃화자고요. 구슬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꽃을 슉 던져갖고 구슬로 만드는 일종의 약간 좀 허세를 부리는 그런 그림. 그래서 성진이가 이 꽃으로 구슬을 만드는 일종의 약간 좀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활용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 그 다음 또 하나 주나라 강태공. 강태공 하면 낚시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세월을 낚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궁 80인데 80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노인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의 상징이 아니고요. 그냥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사립을 숙여 쓰고 모자를 쓰고요. 고든 낚시. 낚싯바늘을 이렇게 굽어진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된 이렇게 고든 낚시를 썼대요. 그럼 이거를 물고기가 물면 물고기가 금방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냐? 바로 세월을 낚는 그런 어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찾기를 자기를 찾아주길 자신의 어떤 인재상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세월을 낚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든 낚시를 물에 넣고 있었는데 때에 오기만 자기가 등용될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문왕이라고 하는 착한 왕이 이 어진 사람을 얻으려고 여기 있는 강태공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찾아와서 보는 거동.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옛날 이야기를 인용한 거잖아. 그래서 고사를 인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니까 일종의 소설을 인용한 거라면 여기는 옛날 이야기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 인용한 거니까. 그 다음 밑에 한나라 상산사원인데 상산사원은 우리가 전설 속의 선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등장하는 선비들. 그래서 이 네 명의 선비들이 갈건야복 도인 모양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늙은이 이 네 명의 늙은이가 상산사오겠죠. 바둑 둘 때 제세안민. 제세안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경영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바둑을 두면서 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살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의 이야기니까 이것도 일종의 고사 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굳이 하나하나 해석을 물어볼 게 아니라
고사 인용이란 시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세함인 뜻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게 제세,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해석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제는요,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감탄을 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탄이란 것들을 여기 밑에 보면 영탄적 어조니까 감탄,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영탄형 어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 자, 소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때 영탄적 어조라는 것들은 주관적인 거겠죠. 자, 이쪽에 있는 건 객관적이라면 여기 있는 건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사료적 가치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보다 이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풍물가사라고 한다 그랬죠. 다음, 열과 나열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요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 비녀, 반지, 노리개, 장도, 그림, 이 다섯 가지들을 이 EBS 교재에서는 쭉 풀어놓고 있는 거죠. 다음,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주관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방금 얘기했네요. 다음 네 번째, 풍물가사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소개했다는 건 여기서 얘기했네요. 그렇죠? 됐나요? 뭐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이 되게 간단한 작품이, 선생님이 아까 지금 한 30분 안 되는 시간 내에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 외에 다른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전시가 읽을 때는 쫄지 마시고 보기 같은 걸 보시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근데 고전시가를 잘 안 읽으시면 알아낼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단어들 좀 여러분이 몇 개를 암기해 두시고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한양가 작품까지 끝냈고요. 오늘 고전시가 8까지 이제 마무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 고전시가 9 파트는 그 수심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수심가라는 작품으로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죠.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제 5월 되고 이제 좀 있으면 6월 오는데 요맘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장마 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또 막 비 퍼붓고 하면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도 고3들은 이제 매일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루즈해지기 좀 쉬운 시점이니까 정신 다시 한번 좀 붙잡으시고 다잡으시고 게을르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